여름이면 얼음을 곱게 간 빙수 위에 이것을 얹어서 먹고요. 한겨울 동지에는 꼭 이것으로 죽을 만들어 먹을 만큼 우리와 친근한 식재료가 있습니다. 혹시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레드푸드의 대표 음식, 바로 파츠입니다. 빨갛게 잘 익은 파츠, 제철에 맞아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파츠는 비타민 B1이 곡물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. 쌀밥이 주식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B1인 만큼 쌀밥을 안 칠 때는 파츠를 한 줄씩 일부러라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파츠는 붓기를 빠지게 하는 능력까지 탁월한데요. 칼륨 성분이 풍부해서 이뇨작용을 원활하게 해주고요. 또 몸의 순환까지 도와서 붓기를 조절해준다고 하네요. 팥죽을 만든다면 한번 끓고 난 첫 번째 팥물은 모두 버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사포닌 성분 때문에 쓴맛이 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. 꼭 새로 물을 부어서 무를 때까지 푹 끓여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농협 하늘로마트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.